안녕하세요. 원더맨입니다. 오늘은 작년에 찍어둔 비공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. 작년 10월 달에 여기 오소산을 비행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. 비행으로 넘어가면서 오소산 정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바로 그 다음 달, 약 한 달 정도 비행이 안 되는 날, 기상이 제일 안 좋은 날을 골라서 등산으로 오소산 정상을 올라가 봤습니다. 여기가 그 오소산 정상입니다. 여기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.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그 계단이 한 지옥의 계단? 천국의 계단이 아니고 지옥의 계단 같았습니다.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계단이 계속 나오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루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둘레길로 산길로 해서 올라오는 루트가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작년에 비행을 해서 오소산을 요 길을 따라서 그대로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소산 정상을 한 달 만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정상인데 캠핑족들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. 백패킹 하시는 분도 뭐 글라이더 가방 많은 걸 메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여기 지금 억새가 바람에 아주 멋있게 날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서 비행을 하는 이륙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륙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비행으로 넘어올 때는 신나서 넘어왔는데 이제 막상 등산으로 올라고 하니까 이놈의 저질 체력 때문에 힘듭니다. 한 달 차인데 비행으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가 파릇파릇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계속 주말마다 비행을 하고 비행이 안 닿을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등산을 오게 된 건데 요날은 좀 바람이 좀 셌어요. 비행이 안 됐을 거예요. 그래서 비행을 할 수 없으니까 등산으로 생각하고 오소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여기 오소산 정상인데 아주 멋있어요. 여기가 오소산이야? 감사합니다. 원더맨입니다.